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치킨 먹방입니다. 어떤 치킨이냐고요? 바로 페리카나. 여러분 페리카나가 치킨이 그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페리카나 치킨을 시켜왔는데요. 양념하고 후라이드 반반을 시켰습니다. 이 페리카나가 그 뭐야 식사를 합시다? 거기에서 뭐 윤두준? 맞나? 누구지? 그 뭐죠? 하여튼 비스트의 어떤 애 맞나? 하여튼 걔가 먹었다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바삭바삭하게 돼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윤두준 맞죠? 하여튼 걔가 먹어서 걔 바삭바삭하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는데 제가 좀 치킨을 바삭바삭하게 튀겨달라고 했거든요. 과연 맛있을지. 그 다음에 전 소금을 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릴 통을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하하. 여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아, 맛있겠다. 이 정도만 뿌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떡도 있네? 떡이 맛있어! 뭐야! 와, 떡 개맛있어! 뭐지? 오늘 떡이 이렇게 맛있나요? 제가 한번 다리를 먹어볼게요. 뭐야? 뭐야? 헐, 개맛있어. 뭐야? 뭐지? 뭐야? 뭐지? 여러분들! 왜 맛있어? 개맛있어! 진짜! 가까이에서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마이크 옆에서 먹어볼게요. 들리나? 어때요? 가까이 들으니까 개쩔죠 소리. 올라오지 마. 재밌는 플레이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이따가 양념할 때. 이거 얼마냐고요? 계산서를 안 봤는데. 계산서를 안 봤어요. 얼마일까요? 17,000원일까? 얼마인지 몰라. 더블했던 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킨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얘네 치킨이랑 이 치킨이랑 완전 맛이 달라.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못할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해서. 양념이요? 이것 좀 먹고요. 이거 마지막 한 조각만 먹고. 인지하에 저 메이크업 옷 안 입어요. 저 보세에서 사요, 보세. 다음은 양념을 먹어볼게요.
저 빠른 20살입니다. 당근 완전 맛있다. 뭐 메이커를 못 입어. 내 메이커 가시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잘 안 입어요 메이커 이제. 저 메이커 그리고 티 안 나는 거 있거든요 되게. 가까이서 먹어달라고요? 그럼 다음 이거 먹고 나서 가까이서 먹어볼게요. 엄마! 강아지 치킨 주면 안 돼요. 쩝쩝 소리 내는 거요? 저 쩝쩝 소리 내는 거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소리가 다 들린다? 안 돼, 미미. 미미 있어요. 알았어. 가까이에서 먹어줄게요. 어떤 거? 이거? 이거. 가까이에서 먹어볼게요. 식비주 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까이에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입이도 더럽잖아요. 뻑뻑이야. 하필이면 뻑뻑살이에요. 먹어도 뻑뻑살이야 그냥. 돼지 개 잘 먹어. 돼지는 원래 잘 먹어요, 이 새끼야. 알겠냐? 원래 돼지는 뭐든 잘 먹어요, 이 새끼야. 돼지가 싫어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돼지야. 몰랐네? 아, 정말. 여러분들 돼지라고 해도 저는 맛있습니다. 말빨극비리자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안 키웠어요. 마이크 소리 4밖에 안 돼요, 4. 떡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노답재훈님 감사합니다, 팬클럽과의.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살 빼라는 거는 남자들이 나한테 살 빼라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게 딱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남자들이 살 빼라고 해? 왜 남자들이 나한테 빼래? 왜 남자들이 나한테 빼라고 할까? 내가 좋니? 여자네 배기 싫어요. 그럼 꺼주세요. 강퇴 해줄까요? 완전 맛있어. 채팅 얼릴까요? 얼려야 되나봐. 강아지는 치킨 주면 안 돼요, 이 바보야. 먹으면 안 돼, 너. 너 먹으면 안 돼. 아니지, 저도? 뭐. 바보야.
점프.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후회 아무것도 없는데. 후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어보. 후회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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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려가. 아이고. 됐다. 강아지요? 중성화 수술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잘 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내가 잘 안 쓰는 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먹방할 때 적었으면은 안 좋은 것 같아. 피어적은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핑무지님이 강퇴 막 하시고 있어요. 나이스. 아이고. 하. 좋아. 아주 좋아. 핑무지님 쿨하게 갈기세요. 쿨하게 갈겨버려요, 그냥. 방금 소리는 아주 아닙니다. 내 몸만 도와줘서 이것부터 감사합니다. 한훈이님 감사합니다. 뭔가 양념은 잘 안 먹게 된다? 소금 찍어 먹나? 예, 소금 찍어 먹어요. 여기 양념을 내가 잘. 저 피부가 원래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제가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딱 한 번 받았었거든요? 이 여드름 짜고 그러는 거 한 번 받고 끝이었는데, 그 이후로 깨끗해졌어요. 진짜 한 번 딱 해봤거든요? 치료를? 아는 사람이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 한 번 받고 아예 피부가 완전 깨끗해졌어요, 거의. 여드름 치료요? 여드름 짤 때 개 아파요. 뭐, 조그만 것도 다 짜요. 그냥 온 얼굴에 있는 거 다 짜요. 마인풀로 준비요. 이번에 즐기려고요. 페리카나 그래도 맛있는데요. 이제 좀 느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페리카나는 좀 느끼한 게. 아니, 흉터 재생 레이저 안 했어요. 내내는 별로 안 느끼해요, 전. 치킨의 탑은 오븐에 빠진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증민 감사합니다. 오븐에 빠진 닭. 옷바닥과 옷구닥. 루이스님 감사합니다. 튀기는 닭죽은 내내 치킨이 아닐까요? 전 내내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옷바닥이랑 옷구닥이랑 똑같은 걸걸요? 양, 그 제 똑같이 팔라요. 파는 것도 똑같아. 그냥 이름만 딱 가운데에 나눠서 아래쪽은 옷구닥, 위쪽은 옷바닥.
양념은 제가 잘 안 먹어요. 어렸을 때는 양념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아예 양념을 잘 안 먹어요. 또 며칠 전에 그 아이유가 치킨, 아이유 어디지? 아이유? 아이유가 어디 치킨이죠? 페리카나? 아니 멕시카나? 멕시카나 맞나? 멕시칸 먹어봤거든요? 멕시칸도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우유 빛깔 아이유. 아이유 실제로 보고 싶다. 진심. 아이유 실제로 보고 싶다. 콘서트 돈 아까워요. 저 연예인 실제로 본 거 하리수. 하리수 실제로 봤어요. 하리수. 초등학교 때. 또 뭐 먹지? 니쿤을 실제로? 와우. 근데 솔직히 요즘 연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옛날 연예인들이 관심이 있지. 여러분 저 2PM 원더걸스 실제로 봤어요. 2PM 원더걸스 아이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면 원더걸스가 진짜 핫할 때거든요. 노바디까지. 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 노바디까지 나왔을 때인가? 딱 노바디까지 나왔을 때 제 친구 교회에서 원더걸스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교회 안 믿는데 원더걸스 때문에 따라갔어요. 2PM 원더걸스 아이비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세 명. 그 다음에 뭐 성대모사 하는 애들 있죠. 나 기차 소리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문 여는 소리 막 이러면서 들어간 다음에 막 그때 클럽 소리 들린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앞은 클럽입니다. 클럽 이러면서 갑자기 입으로 뚝뚝뚝 막 이러면서. 그게 거기 완전 커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 MC몽도 갔었고 콘서트를 두 번 했단 말이에요. MC몽 그럼 또 누군지 MC몽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내가 미쳤지. 거기를 걸어갔어. 집에서 2시간 거리를 걸어갔어. 진심. 내가 어떻게 거기를 걸어갔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친구랑 원더걸스를 볼 마음이 너무 기뻐서. 로아님 행글러까지 감사합니다. 그때 그래서 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집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네모난 판 써가지고 원더걸스 막 만들었는데 친구랑 개웃겼어. 그래서 막 학교에 반에서 막 이렇게 존나 흔들고 다녔어. 와 원더걸스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원더걸스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막 이렇게 썼는데. 아, 나 플레이어 카드 맞아요.
진짜 원더걸스를 좋아하는 날이라고 써줬어요. 나 학교 선생님들이 나 완전 좋아했다. 다 나 담임 선생님들이 날 싫어하는 담임 선생님들이 한 번도 없어. 난 정말 정말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 말 정말 잘 듣고 학교 뺑뺑이 친 적 없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지각은 하고 지각은 했어요. 항상 지각은 항상 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죄송한 게 제가 지각을 장난 아니었어요.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벌금 1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각 때문에 벌금 1위. 선생님이 공부는 못해도 지각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Sorry, I can't. 지각을 제일 많이 했어. 됐다. 배불러요. 여러분, 오늘의 페리카나인가요? 네, 페리카나 먹방 치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아직 반이나 남았지만 좀 배불러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눌러주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